네, 반갑습니다. 광협 앵두금 성분분석소에서 오늘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보르카보나도 블랙 다이아몬드,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인 포항 다이아몬드 보르카보나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먹는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한 임상 실험을 하는데요. 물 분자를 바꿔주고 또 맛을 바꿔준다는 걸 알겠는데, 자, 넣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종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건 엄청난 양을 쓰는 거고, 조금만 양을 좀 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커피, 원두 커피를 조금 전에 내리고 나서 나머지 좀두 번째 내린 물로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린 물은 좀 산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산맛이 좀 먹기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네, 똑같은 양을. 네, 거의 평균화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거의 평균화되어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거의 맞죠? 네, 맞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리고, 자, 올리고, 네, 여기다 올리고, 올리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그대로 두고. 자, 이제 요거 실험을 하면서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계속 그냥 편집 없이 그냥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있다가 지금이 2분 5초니까 네, 지금 한 1분 뒤에 2분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면 충분히 1분 지나니까 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2분 21초. 네. 자,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대로 한번, 네, 조금 차라리 리얼로 가죠. 편집하지 않고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 2분 40초니까 거의 1분 됐어요. 50초. 그냥 3분에 하죠. 그냥 3분. 딱 정확하게 3분에. 자, 1분 넘, 확실히 능력자도 1분 넘긴다 생각하고 3분. 네, 좋습니다. 자, 맛을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이 맛. 네, 그리고 좀 바뀌었어요. 이거 봐라. 이야, 부드러우셨어요. 꿀쭉한 맛. 아니, 잠깐만요. 와, 어이, 진짜 맛이 달라졌네. 오, 굉장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리얼하게. 자, 요 상태 재밌게. 그러면 이제 한 3분을 지나고 났을 때 맛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10분 지났을 때 맛이 다른데, 확실히 맛이 달라지는 건 맞네요. 약간 온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온도 처리가 될 거고. 자. 제가 5분에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또 개인적인 견해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혀는 비슷하죠. 사람의 생각이나 혀는 비슷하기 때문에 기록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새로운 임상 실험인데 먹는 거 알면 조심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 항상 지나치면 좋지 않다.
네, 5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응? 약간 뭔가 부드러운 맛인데. 어? 어, 희한하다. 그다음. 아, 진짜 확신 달라. 가운데 얘가 조금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 안에 모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여행, 다음 다시. 이거랑 바로 비교해 볼게요. 얘랑 얘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이 안에 뭔가 모아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다르고, 어떤 그 온도의 그게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아, 뒷맛이 뭔가가. 아, 뒷맛이 쓴데. 얘는 뒷맛인데, 얘 둘이는 꿀쩍한 알카리 같은 꿀맛 같은 그런 꿀쩍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게 참 특이해요. 이상 뽀르카브나도 광협 앵두금 승분 분석소에서 커피 맛을 가지고 원두로 가지고 맛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협 앵두금 승분 분석소였습니다.